이번 만나볼 아이돌은요? 2PM Heartbeat 무대를 준비한 유닛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Let's get it. Let's get it. 안녕하세요. Can you feel my heartbeat? Come, come, come. 아이돌입니다. Yeah. 세영 군 올라오는데 조금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인대가 두 개가 끊어졌어요, 바깥쪽이. 그래서 지금 올 때마다 아침에 무통주사 맞고. 왼쪽이 먼저 하잖아요, 우리가. 왼쪽이 먼저 하잖아요. 왼쪽 한번 찍고 아이솔레이션 있어. 왼발부터 하나, 하고 둘. 내가 지금 왼발 못 짚어서 같이 해볼까요? 셋, 넷. Listen to my 일자. 저희가 내일 콘서트가 있어서 같이 밤새워서 못하고 떠나야 돼요.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대신 내가 동선을 따져올게. 이때 대형 무서워 봐. 지금 봐봐봐봐 근데. 솔로로 하는 파트를 받았는데 거기 부분을 살릴 수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저음에 체스트 있는 흉성 소리를 잘 못 냈었거든요. 걱정이 돼요, 사실. 발성이 좀 앞으로 안 나와서. 맞아. 맘맘맘맘맘맘맘 이렇게 돼서. 똑같은데 소리가 안 돼. 여기서 맘맘맘맘맘맘맘 이렇게. 그 가끔 있죠. 모른다고 왜 믿는지 아까 가슴이 왜 말을 안 듣니. 괜찮죠? 훨씬 안 나. 나이스. 훨씬 커졌어 소리. 오리가 없는 내 올지도. 형,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올려놓고 갈까? 응? 올지가 오늘 없는 내 올지도 모른다. 올려놓고 누르면서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TV에서 보던 건 저 원래 안 했거든요. 아 저게 뭔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서 했는데 막 탈락 위기에 닥치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 세용이 형 오는 게 내일 콘서트 아니야? 내일 콘서트 전혀 늦게 오지 않아? 아 내일 진짜 어떡하냐. 아니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금 줄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브릿지까지 나가고 있다가 다른 팀 뭐 아, 태영이가 얼마만큼 생각했을지 좀 약간 저도 약간 콘서트 하면은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2절 쌈이도 그냥 짜버릴래? 동선이랑 다 해서? 좋습니다. 쟤네 우리한테 맞춘 거 더 빨라. 네. 아니면 우리... 그냥 저희 준비 지금 어디까지 기다려봤다. 그래, 우리 사람 안 하니까 이제 차라리 좀 둘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배운 거다. 딴 춤추자. 마냥 하루를 또 버리자니 저희끼리 좀 진도를 나갔어요. 아, 대형이랑 좀 짜 맞춰놓고. 들어와 빨리. 어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능 들어와 어능 들어와. Can you be my heartbeat? Heartbeat. Heartbeat. Listen to my heartbeat, it's waiting for you. Listen to my heartbeat, it's waiting for you. My heart's beating faster and faster. Faster and faster. Faster and faster. 캐스퍼, 괜찮아. 연습하면 돼. 하지만 진짜 스테이지 위에서는 어떻게든 버텨야죠. 예스. 네. 그리고 일단 의진이 빼고는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없잖아. 동작의 스킬이 중요해. 기술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의진이나 춤추는 친구들이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정아가 의진이 형이랑 바꾸고 세빈이 일로. 처음 시작을 바꾸자, 여기 있는 친구야. 네. 한 번만 미끄러져, 나 이거 혼자 4시간 했어. 네. 저만져도 돼. 머릿속에 짜온 그대로를 저희한테 약간 입력을 하는 식으로 계속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저... 나 지금 얘기할 거 있어요. 오케이. 나 최다 지금 동선이 움직일 때마다 끝바구슬 먹거든, 계속. 너무 빡세. 약간 힘든 사람들만 너무 힘들고 편한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조심하고 피한다 피하네 해도 계속 부딪히거든.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별 차이가 없다면 나는 처음 했을 때 초반 그 대형에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 대신 바꾸면 이제 건우 형이나 세영이가 조금 아예 또 싹 다 보니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 내가 은진 형이 사실 형이 춤을 담당하니까 나랑 그래서 형을 멀리 만들 건 사실이야. 멀어. 사실 멀어. 되게 힘든 자리야. 들어오기가. 조금 고생해서 다 같이 좀 편한 그림으로 여유있게 움직일 거 같고 움직일 거 같고 말이 그거는 너무 이상한 거지. 형이 조금 고생해서 이대로 해. 그림이 망가지. 내가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뭔지 알아? 아 형이 다 엎어 원래 걸로 해. 아 형이 다 엎어 원래 걸로 해. 내가 배울게. 고 형이랑 둘이. 아니 짜증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야? 뭐 빈정이 상했는지 이제 뭐 스케치북을 갑자기 아 그러면 원래 그냥 투표형 기존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하자 뭐하러 바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의진이 형이랑 의견 충돌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랑 8명이 맞춰놓으면 뭔가 한마디가 뚝 나와요. 그래도 형이기도 한데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었나 심지어 남의 말을 왜 안 듣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때는 정말 순간 욱할 뻔했거든요. 이게 사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과연 더 끈끈이 뭉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많이 했어요, 사실은. 좀 각자가 다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